네, 시그널 진영에서 시그널 선수들이 라인을 타고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좀 분위기는 시그널 선수들이 조금 밀리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그널 7번 선수 돌파하는데요. 네, 다시 주고받고, 네. 골레이로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로 차는 게 아니라 풋살에서는 손으로 패스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공을 잡았던 시그널의 7번 우리 선수를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게 골이 8골이 오늘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굉장한 골키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 피지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일반 선수와 별로 차이가 나 보이지는 않는데 아까 예선부터 경기를 보니까 위치 선정이라든가 골 결정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네, 체격이 그렇게 큰 체격이 아닌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빠른 달리기와 그리고 민첩성 그리고 보시면은 턴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말씀드린 패스. 시그널 7번 선수 단독 자, 찬스 역시 잡았는데요. 아. 네, 시그널 10번 선수의 골이 첫 골이 되겠습니다. 자, 시그널의 10번 김현정 선수가 리바운드 되는 공을 잡아서 바로 논스톱으로 슛을 때렸습니다. 네, 흰색 상의 파란색 하의의 시그널 팀 먼저 선취골을 잡으면서 1대0으로 앞서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보시면은 이세빈 선수가 우리 골키퍼를 흔들어주면서 이런 공격적인 또 찬스가 왔었거든요. 지금 역시 네,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다시 11번 선수에게 1대1 찬스 왔는데 야, 좋네요. 로맨 이야. 슛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11번 박지영 선수의 골킵을 제치는 칩샷인가요? 아니면 로빙 슛인가요? 아, 칩샷으로 봐야 될것 같긴 한데요. 정말 센스 있었습니다. 와, 네, 대단합니다. 역시 지난달 대회 전국대회에서 우승했다. 이제 강팀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감청세계 C제로 팀 반격에 나서는 다시 한번 볼을 뺏겼습니다. 아, 아직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 시제로 팀도 지금부터 전략을 잘 짜서 천천히 한골한골 먼저 쫓아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지금 진영을 보면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12번 김하나 선수가 픽소라고 하죠. 아예 수비 진영에서 수비진을 이끌면서 아주 안정된 수비력을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수비를 탄탄하게 하다 보니까 공격 선수들이 마음껏 할 수가 있는 게 아닌가 예, 싶습니다. 다시 이번에도 패스 속에 아주 좋은 팀이 있네요. 시그널 같은 네, 경우에는. 우선화 선수가 지금 좌측에서 좌우로 흔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번 이 김현정 선수도 마음껏 좀 공격력을 펼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5m 밖으로 선수들은 멀어져야 되고요. 역시 사초를 적용했습니다. 조금 길었어요.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런스로 우리 골키퍼가 손으로 던져서 패스를 해야 됩니다. 자, 네, 모처럼 C0의 공격인데요. 네, 역시 다시 중간에 커트를 당했습니다. 아, 우리 C0 같은 경우는 이런 불필요한 패스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침착함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아까 말씀하신 라인 위에서 킥인이 들어가겠습니다. 4초 이내에 차야 되고요. 자, 직접 슛을 때렸고요. 다시 C0의 진영에서 이번에는 아, 지금 이게 뭔가 사인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예. 사실 지금 대화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선수들 보면은 지금 시제로 같은 경우는 대화가 없이 지금 플레이를 하는 게 조금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두 골을 먼저 허용하면서 시제로 선수들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아직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시제로는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침착하게 한골한골 전반전에 한 골을 더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예선 같은 경우에는 전후반 합쳐서 10분이기 때문에 이두골 차면 역전하기가 상당히 맞습니다. 힘들었는데 지금은 전후반 각각 10분이기 때문에 C0에게서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자, 모처럼 C0 공격권을 갖고 가는데요. 네, 뒤로 패스했고요. 자, 지금 보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수비 전환도 빨라요. 아, 11번 선수 제치고 다시 1대1 찬스를 자, 다시 한번 맞았습니다. 박정 선수 패스했고, 아, 길었습니다. 자, 시그널한테는 안타까운 순간이고요. C0는 모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욕심을 조금 냈어도 됐을 것 같은데 김다미 선수에게 양보를 하는데 그 패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중간 커트한 시그널, 이를 커트한 C0입니다. C0의 8번 선수. 자, 김다운 선수죠.
시제로 같은 경우에는 그 원활한 패스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불안한 것 같습니다. 지금 2대0이라는 그 압박감이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는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성급하게 패스가 진행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선과 달리 4강부터는 전후반 10분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와 또 그 계산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다시 한번 7번 선수 시그널 다시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 네. 골키퍼. 네, 골레이러 잡았죠. 자, 천천히 침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제로 같은 경우는 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너무 성급하게 우리 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패스를 하다 보니까 이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풋살 경기장이 40m, 20m이기 때문에 네, 축구보다 작기 때문에 조금 덜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 5명 선수가 멈춰있는 순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체력 소모가 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쉬는 시간이 뭐 5분이나 5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오늘만 5경기, 6경기, 지금 7경기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이 굉장히 무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아! 골대 맞고 나왔어요. 자, 지금 시그널 같은 경우는 4명의 선수 모두가 골 결정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기회가 나면 중거리 슛을 때리기도 하고요. 고민 없이 지금 과감한 슛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고요. 아, 지금 43번 전현경 선수가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자, 일어나긴 하는데 부상이 아니어야 할 텐데요. 아, 좀 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기 계속 뛰기가 좀 어렵지 않나 보이는데요. 네, 선수 교체를 좀 하고 우리 선수의 일단은 컨디션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3번 전현경 선수가 시제로의 브레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팀 내에서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 43번 전현경 선수가 나가고 17번 조민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7번 이세빈 선수는 굉장히 날렵해요. 네 시야도 좋고요. 이제 구장을 넓게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기 전에 지금 시그널 팀한테 가가지고 우리 이세빈 선수가 몇 골 넣냐라고 물어봤더니 선수들이 셀 수 없이 넣었다라고 재치있게 그래서 각오를 좀 말씀해달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그냥 다 때려받겠다 그냥 모든 걸 다 넣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시그널 팀은 여유있게 좀 웃으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그널 팀 같은 경우는 한 경기도 지지 않았고 또 대부분의 경기를 클린시트로 이겼기 때문에 아주 팀워크라든가 개인 선수들의 그 개개인의 능력이 아주 뛰어난 팀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선아 선수가 좀 미끄러워서 넘어졌는데요. 우리 선수들 오늘 지금 잔디가 아까 비가 좀 30분 정도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많이 미끄러우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운동을 해야 되고요. 아, 7번 역시 대단하군요. 이세빈 선수. 이세빈 선수는 사실 포지션으로는 알아예요. 근데 우리 축구로 따지면 미드필더인데 공격형 미드필더 같습니다. 근데 진짜 셀 수 없이 그냥 공이 오면 때리는 것 같습니다. 네, 우처럼 시제로 기회를 잡았는데요. 골키퍼 골레이러 선방에 막혔습니다. 최찬미 선수 아주 대단한 순발력이었어요. 자칫 기다리기만 했으면은 골 위험이 있었는데 앞으로 나와서 침착하게 골을 막았습니다. 네, 아쉽게 또 기회를 잃고 있는 시제로 선수들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이세빈 선수 역시 또 한 골 넣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 시제로의 실수입니다. 지금 대화가 안 됐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픽소랑 골레이로 선수들 간의 대화가 없고 서로 공을 미루다가 결국 네. 상대 선수에게 기회를 허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좌절하지 말고 좀 멋진 모습으로 더군다나 청주 우리 또 홈 경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지금 심판들이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옐로우 카드를 꺼낸 것 같습니다. 네,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경기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두 24개 팀이 참가하다 보니까 네. 오전에 예선은 전후반 구분 없이 10분 이루어졌고요. 지금 이제 이 4강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풋살 경기는 국제로 하면은 어떻게 됐는지요? 20분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분씩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0분 경기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풋살에는 팀 파울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팀 파울이 5개가 넘어가면 그 이후부터는 세컨 페널티라고 해서 또 다른 페널티가 지어지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순간 이제 C0에 다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한 번 1대1 찬스였는데요. 야, C0의 8번 김다영 선수 스스로 전반이 끝난 걸로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팀 파울이 3개로 해서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가 종료가 된 걸로 같네요. 네, 4강전까지는 그냥 전후반 상관없이 그대로 10분 룰을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후반 구분 없이 10분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서울에서 온 시그널팀이 청주를 연고로 하는 C0팀을 3대0으로 이겼습니다.